얘는 지혈제로 그쵸. 나왔는데 용량을 아주 적게 했을 때는 피부에 역시 염증을 줄여드리는 효과를 보면서 염증성 기미에는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또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이자 유튜버시죠. 청담 글래시 피부과의 주홍진 대표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 말씀해 주실 건데, 항상 이제 밝은 에너지로 말씀해 주잖아요. 아, 네. 오늘 좀 어두운 걸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바로 기미. 아, 그죠. 기미. 네, 기미 정말 어둡잖아요. 원래 기미 고객님들이 40, 50대가 많으셨는데, 요즘 20, 30대 분들도 기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집에서 기미 없애는 방법. 네. 우리 주홍진 원장님께 여쭤보러 왔는데요. 네. 사실 이 가능할까요? 자, 네. 그럼 먼저 이제 기미가 생기는 원인을 알아봐야겠죠. 네, 기미가 생기는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햇빛. 자외선 때문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네.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기미가 그러게요.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기미가 생기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도 관계 있구나.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이 좀 칙칙해진다 이런 맞아요. 얘기 계시죠? 네. 그거에도 연관을 받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 네. 이제 피부 관리, 화장품, 홈케어로 인해서도 기미가 진해질 수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피부 관리 때문에도. 네,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자기한테 안 맞는 걸 뭐 하면은 그렇게 기미가 생긴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그런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맞지 않는 잘못된 세안법을 하면 또 기미가 진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맞아요. 그래서 기미가 예방되는 거꾸로 세안법을 말씀해주셨죠. 제가 최종화면 링크로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관리를 하면 좋아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집에서 하는 방법 중에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과연? 다들 많이 들어보셨던 네. 유튜브에서 핫했던 기미 없애는 연고 네, 스티브 A라는 네. 연고가 있죠. 네, 네, 네. 그 연고의 핵심은 바로 이제 트레티노인, 레티노익 액시드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그 성분 때문입니다. 아. 이 성분이 바로 이제 기미를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네. 네. 이제 트레티노인, 레티노인 액시드 성분을 피부에 바르면 네. 각질 재생 주기를 빠르게 해요. 피부는 원래 피부 밑에 이제 진피층에서 표피층 그리고 각질층까지 세포가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데요. 네. 이 주기가 보통은 약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런데 이걸 바르면 그 주기가 빨라지면서 그래서 기미 잡티가 있는 색소가 있는 세포도 같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피부의 기미도 흐려지고 피부톤이 밝아지는 원리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도 좀 도움이 된다. 네. 예. 이렇게 재생 주기를 빨리 하면 그럼 이게 뭐 피부에 생기는 그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역시 그렇게 피부 각질 재생 주기가 조금 빨라지면서 네. 콜라겐 생성을 또 촉진해요. 아, 네네. 그래서 이런 트레티노인, 레티노인 액시드 성분의 스티바이 같은 연고를 네. 발랐을 때 네. 기미도 흐려지고 네. 뭐 잔주름도 좋아지고 탄력도 좋아진다고 해서 정말 유튜브에서 핫한 연고였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단종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동일한 성분이 트레티노인 성분으로 프로점 A 크림이나 20 크림 같은 것들이 아직은 구입할 수 있으니 그걸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냥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거는 네. 전문 의약품입니다. 네. 그 이유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의사의 지도 하에 발라야 돼서 전문 의약품으로 꼭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본인이 잘 바르면 되는 건데 네. 이제 바르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르는 네.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제 화장품도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있듯이 네. 의약품도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있죠. 그렇죠. 아, 예전에 스티바이 발라서 기미도 없어지고 주름도 좋아진다고 발랐는데 오히려 피부가 빨개지고 각질 생기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이제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바르는 꿀팁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눈곱만큼 정말 눈곱만큼 이제 양볼에 바르시는 게 좋은데 정말 난 피부가 민감하다 민감성 피부 타입이시다 그런 분들은 피부에 맨얼굴에 바로 바르지 마시고요. 먼저 보습제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수분 로션이나 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르고요. 그 다음에 눈곱만큼 양 볼에 이제 전체적으로 펴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바르지 마시고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띄엄띄엄 바르시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괜찮다. 그럼 2, 3일 대신에 매일 바르는 식으로 주기를 그때부터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김이 있는 것만 바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펴 바르는 거예요? 일단 김이 부위만 바르셔도 좋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주름이나 탄력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이가 없는 부위에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단 아까 말했듯이 양을 정말 눈곱만큼 최소한 쓰셔야 되고 바로 바르지 마시고 이제 보습제와 섞어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또 피부 타입에 따라서도 좀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일단은 내가 너무 심한 민감성 피부 타입이다. 얼굴이 빨갛고 뭐 각질이 생긴다. 그리고 심한 화농성 여드름, 심한 아토피 피부염, 심한 건선 이런 분들은 자극이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바르시는 게 좋고요. 이 정도는 아닌데 피부가 조금 당기고 좀 건조하고 민감한 건성 피부 타입인 경우에는 정말 소량으로 아까 말한 방법으로 하시면서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양과 횟수를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진짜 민감성 피부나 너무 건성이거나 이런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좀 바를 수 있는 게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그러면? 아, 네, 있습니다. 네. 일단은 트렌티노이는 이제 레티노익 엑시드라는 동일한 성분인데요. 네. 요게 처음에 이제 레티놀, 그 다음에 레티날, 레티노익 엑시드, 즉 트레티노인 단계로 변해요. 근데 이 순서대로 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적고 여기 효과가 좋지만 부작용도 있고 그 순서대로 변합니다. 네. 네. 그래서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렇게 트레티노인, 레티노인 엑시드를 못 쓰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화장품 회사에서는 레티놀이나 레티날 성분을 주름 기능성,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씁니다. 그래서 트레티노인, 레티노일 엑시드가 너무 강해서 못 바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레티놀이나 레티날 성분의 화장품을 바르시는 게 방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훨씬 더 부작용을 줄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네. 네. 하지만 이 화장품도 많이 바르면 똑같이 트레티노인 이제 스티바이처럼 자극이 되고 빨개지고 각질이 생깁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집에서 홈케어 방법도 있고 연고를 이렇게 처방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거 갖고 또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쵸. 기미가 또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될 텐데 어떤 치료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백이나 이제 기미 없애려면 보통 어떤 치료 해야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레이저가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소위 이제 레이저 토닝 한 10번, 20번 하면 기미가 좋아져요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친구는 좋아지는데 나는 하고 나서 오히려 기미가 진해지거나 특히 속건조가 레이저 토닝 10번 하고 심해지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제 이런 분들은 본인의 피부 타입인 이제 민감성 피부 타입과 건성 피부 타입에 레이저가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을 오셔서 미백 레이저 토닝 해달라고 해도 절대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첫 번째로 먼저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속건조 피부 관리나 이제 홍조 민감 관리 이런 콜라겐 물광 관리를 통해서 피부의 보습을 강화시키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먼저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미백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비타민 성분의 미백 영양 수액을 같이 하면 피부 관리와 수액만 하고도 피부 톤이 밝아지고 기미가 옅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하시는구나. 이제 피부 민감한 분들은 이제 토닝 레이저가 좀 주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부가 튼튼하신 분들은 그냥 받으셔도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또 이제 피부가 튼튼한데 나는 외국에 살아서 한국에 진짜 한 1, 2주 오시는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미 레이저. 그럴 때는 제가 피부 타입을 보고 피부 두께를 보고 레이저 막 4, 5가지를 동시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네. 그 이유는 피부가 이렇게 종이만 살짝 스쳐도 피가 나잖아요. 며칠일까요? 피부요? 3층 아닌가요? 아니에요. 일단은 표피, 진피인데 표피도 5층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한 가지로 토닝이 들어가면 한 층에 있는 색소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피부가 튼튼하다고 전제하에 여러 가지 뭐 4가지 뭐 3, 4가지 레이저를 동시에 들어가면 한 번만 해도 훨씬 미백 효과가 크고 기미가 빠르게 없어집니다. 피부가 튼튼한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동시에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이제 화장품과 영양제 처방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미백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과 영양제 처방도 하지만 약국에서 처방받는 도란사민이라는 성분의 약을 기미 치료에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도란사민? 네. 그게 기미 치료제로 원래는 지혈제로 나왔는데 용량을 아주 적게 했을 때는 피부에 역시 염증을 줄어드리는 효과를 보면서 염증성 기미에는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건 한 3, 4년 전에 대규모 실험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30년 이상 처방한 안전한 약이고 이제는 미국, 전 세계에서도 처방하는 약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일부 분들에 있어서는 생리가 줄거나 약간의 두통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분들 빼고는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일반 약품인가요? 전문의 약품인가요? 요거는 일단은 처방하는 약으로 전문의 약품으로 나오는데 사실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이제 이성 분이 영양제 성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보다 처방하는 게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성분 중에 그 하나만 저희가 좀 처방을 해서 이제 가성비 좋게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약도 소개해 주시고. 오늘 정말 뭐 미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또 기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주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기미 미백의 모든 것을 지금 풀었습니다. 저 거꾸로 세안 법이랑 수분크림 영상만 보시면 진짜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영상도 제가 다 최종화면 링크로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휴 관련해서 많은 고민 되는 부분들 많이 궁금한 것들 찾아뵙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